이번에는 매크로 하이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게 구글 트랜슬레이터 돌려볼까요? 하이진, 위생, 예, 위생이라고 해야 되나? 위생, 예, 위생이란 말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네. 예, 위생인데 데이터 프로세스들 간의 데이터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죠. 공유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들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각각의 프로세스는 각각의 variable을 관리를 하죠. 그죠? 어느 한 프로세스의 variable이 다른 프로세스의 variable 이름과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매크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매크로에서도 마찬가지 다 하이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ample에서 하이지닉이라고 하는 매크로 쿼트2에서 벨을 마이너스 1을 할당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quire 한 다음에 value를 42로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example 하이진 얘를 호출하죠. 호출하면 value가 마이너스 1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죠. 그런데 value의 값을 보면 42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매크로 자체는, 여기서 만들어진 AST는 그 자체의 독립적인 메모리 주소 공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벨이라고 하는 벨 베리어블 이름과 밖에 있는 이 IX 환경에서의 벨 이름 같지만은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언하이지닉이라는 부분은 뭐냐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매크로 내에서 만들어지는 AST 내의 밸류의 값이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 매크로가 실행되는 환경, 그 환경은 어디죠? example이라고 하는 모듈이죠. 이 모듈에 설정되어 있는 같은 이름의 벨이 있으면은 그것을 덮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얘 아니에요. 얘하고 상관없습니다. 얘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require 똑같이 쓰지 벨 하고, 처음에 하이지닉 방식은 전혀 외부에 있는 이 40이라는 값을 바꾸질 않습니다. 근데 unhygienic이라고 하는 부분, 요렇게 바에다가 느낌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bell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값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42가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외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변수, 이걸 context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컨텍스트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따가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있는 variable과 내부 AST 내부에 있는 variable을 서로 통합시켜 줄 때는 이런 기호를 붙여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얘 우리 소위 말하는 글로벌이 되겠죠.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것을 하이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이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주제가 좀 나오니까 그때 또몇 차례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인딩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바인딩 개념도 보시죠. 이렇게 해서 더블 풋에서 매크로입니다. 쿼트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익스프레션 외부 베리어블이니까 언쿼트 시켰죠. 이제 자연스럽죠, 이 내용이. 했을 때 실행시켜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지금 만약에 OS 시스템 타임, 그죠? OS 시스템 타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그 AST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그럼 그 AST를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언쿼트 해서 이베리에이션에서 밸류를 찾아내죠. 얘를 실행해서 얘의 값, 얘는 베리어블이에요. 그죠? 이 베리어블의 값을 불러와서 아이오풋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그죠? 100만 분의 1초 단위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문제가 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니까, functional programming의 경우에는 인풋이 같을 경우에는 아웃풋이 같아야 되는 것이 functional programming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풋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side effect라고 표현합니다. side effect를 제거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코딩의 첫걸음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바인딩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bind quoted 넣고, 다음에 이렇게 key value예요, list.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바인드 코티드 하게 되면은 이 익스프레션 전달되는 값이죠. 이 익스프레션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하나의 값은 처음 얘를 불러들이는 때 여기죠. 처음 불러들이는 값으로 고정이 돼.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같은 값이 이렇게 리턴되게 되는 거죠.